대표님이 안 계셨으면 노골프 같은 경우는 만들어질 수가 없었는데 어떤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수 있게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아, 원래 이거는 찬희 씨가 기본 기획을 했었던 거기에 제가 조금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그냥 만든 거니까 제가 만들었다, 제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찬희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저는 중간에 잠깐 끼어들었다가 치고 빠진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골린이 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락앤롤. 1년이 됐습니다. 아, 우리 노골프가 1년이 돼서 우리 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한국 트로트의 희망, 한국 트로트의 대들보, 우리 한방기획 박태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계속 저는 그 프로그램 기획하고 프로그램 뭐 만들고 있고.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막 이렇게 막 작품들이 많아서. 아, 여기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간 주간 트로트라는 프로그램 녹화하는 장소입니다. 아, 주간 트로트? 예. 주간 트로트. 주간 트로트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트로트에 대한 컨텐츠를 원래 만드는 회사니까 그래서 트로트에 대한 가수들 인터뷰, 이제 트로트 소식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대표님이 안 계셨으면 노골프 같은 경우는 만들어질 수가 없었는데 어떤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수 있게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아, 원래 이거는 찬희 씨가 기본 기획을 했었던 거기에 제가 조금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그냥 만든 거니까 제가 만들었다, 제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찬희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저는 중간에 잠깐 끼어들었다가 치고 빠진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대표님이 트로트 얘기를 또 하시니까 제 팬데믹 시기에 트로트 가수들이 골프를 되게 많이 치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일 크게 변화한 게 이제 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크게 변화를 한 게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유튜브. 유튜브를 이제 다들 시작을 하고. 유튜브 시작? 예. 원래는 이제 뭐 공연 다니고 방송하러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바빠서 안 하고 못했던 걸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유튜브 개인 채널을 많이 운영을 하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또 시작했던 게 보니까 골프를 많이 또 치셨더라고요. 또. 지인분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지인분 계십니까? 주변에 그냥 코로나 초반기에는 하루에 몇 개씩 채널 구독해달라고 막 연락이 왔었으니까 뭐 특별히 누구다 뭐 이렇게. 아, 그래도 이제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만한 가수, 뭐 예를 들면 임영웅이라든지 강소리라든지 뭐 몇몇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야기를 할 적에 이제 뭐 특정 가수를 이야기하기가 막 이런 데서는 또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사람이지만 자기 이름 빠지면 또 서운하고. 빠지면? 네, 그렇다 보니까 아예 특정 가수의 이름을 거론을 안 합니다, 제가. 아, 네. 말하긴 그렇지만 이제 대표님이랑 저랑은 또 친구 관계잖아요. 친구 관계니까 시청자들이 되게 또 궁금해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쭉은 풀어도 될까요, 대표님? 예, 예, 풀어도 됩니다. 우리 썸네일도 바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신정훈 씨? 예. 트로트계 지금 왕이 됐죠? 왕 매니저 회사가 됐죠? 회장님이죠, 회장님. 회장님? 예. 신정훈 씨가 임영훈 씨 이제 매니저였잖아요. 예. 그때 우리 이제 동생일 때, 우리가 술 사줄 때. 예. 그때는 우리가 술 사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찬희 씨가 사줬죠? 내가 샀지. 예. 내가 술 살 때, 그리고 네. 신정훈 회장이라 그래야 되나? 네, 이제 회장님. 회장이 힘들 때, 네. 형들이 이제 많이, 이제, 네. 많이 나뉘어도 신경 써줬죠. 그렇죠. 뭐, 크게는 도와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크게는 아니지만. 네, 작게. 도와줬다. 네. 도와줬다기보다. 같이 놀은 거지. 외로울 때 서로가 네. 의지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게, 찬희 씨랑 이제 신정훈 대표랑
어떤 거에서 마음이 통했냐면 나는 가수다 할 때 녹화 당시에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그때 당시는 이제 잔희 씨는 백두산 드럼이었고 이제 신정훈 대표는 JK 김동욱 소속사 대표였으니까 녹화 현장에서의 상황을 시청자로 봤던 내보다 이제 두 사람이 또 녹화할 때 있었던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둘이 좀 통했죠 그때. 그때 내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둘이서 엄청나게 이렇게 통해가지고 뭐 그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영상 찍어놓고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아 공개하긴 그렇고 제가 이렇게 왜 얘기를 했냐면은 네. 그런 얘기를 나와가지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렇죠. 제가 이제 제 얘기를 밖에 나와서 거의 안 하거든요. 뭐 내가 뭘 했었다 뭘 네. 했다 어지간하면 얘기 안 해. 할 필요 없는 거거든. 그렇죠. 신정훈 대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본인이 먼저 얘기하길래 어? 이걸 알아? 어떻게 알지? 그거는 그 한마디로 뒤에 무대 뒤에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정훈 대표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네. JK 김동욱 회사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술자리에서의 만남은 잔희 씨는 내 친구. 신정훈 대표는 그냥 그 업계에 있는 아는 동생.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난 자리니까 서로가 뭐 이전에 어떤 일을 했고 뭐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 놓으니까 모르다가 이야기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그땐 거의 박태석 대표님이었네. 그렇죠. 10년 전에는 네. 내가 이렇게 밖에 사람 만나는 건 다 박태석 대표님 때문에 만났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부분. 네. 두근두근해 이제 개그맨 이문재 씨. 네. 그리고 이제 신정훈 대표. 네, 그렇죠. 그 이용지 작가님. 네, 네. 기타 등등. 네, 뭐 몇 명 있죠, 그래. 많이 있죠. 가수들도 다. 난 진짜 알지도 못하는 가수들 다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태석 대표님 덕에 진짜 인간관계가 더 넓혀졌네요, 제가. 일도 생각을 안 했는데 감사하네요. 아니죠.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잔희 씨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었으니까 네.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야 소위 이야기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잔희 씨는 사람을 안 만나도 먹고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아니요. 때문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내가 잔희 씨보다 뭐 뭔가 이렇게 더 일을 더 많이 하고 뭐 사실 더 잘나서 뭐 이렇게 만나게 해줬다기보다는 잔희 씨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마음만 먹으면 내보다 더 많이 만날 건데 뭐. 그냥 싫었어요. 그렇지. 난 안 만나도 먹고 사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힘들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고달프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어요.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게 이제 거기에 제일 힘들죠. 그냥 그리고 항상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옆에 누구 있다 뭐 그런 것들 많이 아시잖아요. 옆에 누구 있는데 통화 좀 한번 해줘라. 우리가 이제 이거는 찬희 씨하고 내하고 이제 둘이서 뭔가 밥을 먹고 있을 때나 뭐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나 보면 한 번씩 전화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은 하지 말고 누군지를 알잖아. 이제 그런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아 내 친구가 백두산 드럼이야 이러면서 전화 오고 또 아 내 친구가 어떤 가수 매니저야 그 가수 대표야 이러면서 또 전화가 오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많았어요 저 그때. 그러니까 찬희 씨는 많았을 것이고 저는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죠. 내가 형들한테는 어떻게 못했는데 동생들이 연락 오면 뭐 가게라도 한번 와주십시오 형님 그러면은 진짜 가서 팔아주고 얼굴 비춰주고 그랬거든요. 항상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제가 버겁더라고요. 그렇게 뭐 남들이 생각했듯이 아주 큰 수익 구조를 내가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좀 힘들어가지고 언젠가부터 이제 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가끔 이제 우리 대표님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먹고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만들고 보면은 대표님이랑 만나면 항상 그 얘기 나와. 그럼 항상 내가 만들어 뭐를 만들어서 항상 그걸 실행해. 근데 그걸 아직까지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SNS 상이든 네. 대표님이랑 또 우리 김정근 감독님이랑 같이 네. 제작하고 있는 이 노골프나 라틴돌 네. 파워토크도 계속 그렇죠. 다 이렇게 갖고 있고 가지고 가는 게 네. 보면은 대표님이랑 또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이기도 하지만 아니 그 저는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나 막 이런 것도 뭐 공연도 좋고 다 좋지만 저는 신기하고 기억에 남는 게 우리 SNS에 보면 뚠뚠이 클럽이잖아요. 그거 우리 그냥
커피 마시다가 만들었어요. 네, 커피 마시다가. 네. 근데 그게 만들고 나서 SNS에 이제 그런 그룹을 만들고 나면 사실 100명 모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장희 씨가 있다 보니까 그냥 1000명이 금방 모였죠. 1000명이 훨씬 넘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우리가 활동을 안 하니까 각자 이제 뭐 이렇게 활동하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이제 저도 사실은 거기를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보니까 이제 안 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걸 찬희 씨랑 저랑 조금 더 이제 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목적 의식을 가지고 딱 뭘 해봐야 되겠다 그랬으면은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됐겠죠. 근데 이제 뭐 찬희 씨도 뭐 어쩌지 뭐 하다 보니 신경을 못 쓰고 뭐 저도 이제 신경을 못 쓰고 뭐 그래도 보니까 뭐 아직 한 7,800명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제가 지금대로 전환을 했어요. 왜냐면은 주위에 모니터들이 너무 들어오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진짜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갖고 내 일상 생활을 올리는 곳이 네. 더 보기 좋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아봤자 무슨 상관이냐. 올릴 사람만 올리는데. 그래서 비공개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이 오고요. 그래서 비공개 딱 걸어놨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다음부터 되게 편하게 올리더라고요. 비공개를 걸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항상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돼줬는데 중요한 거는 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내 네. 친구 사원의 이용호 네. 공연한다. 거기다 공지 올리고 이제 정모 쳐. 그럼 적어도 네. 15명까지는 왔으니까. 아유. 이렇게 아주 감사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뭐 거기 이제 사실은 같이 커피 마시다가 만든 그룹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모인 사람들이 다 우리 박찬 씨 보고 모인 거지. 에이, 그건 아니죠. 사실은 뭐 제가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으니까. 아, 거기 엔터테인먼트 대표님들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직도 계신 분이. 저도 거기 이제 예전에는 한 번씩 제가 점심 때 뭘 먹었다 이런 걸 올리고 했었는데 요새는 너무 안 올렸네요. 저는 간혹 올립니다. 먹을 때. 거의 외식을 내가 안 해서 안 올리는 것 뿐이지. 지금 2024년 네. 대한민국 경제가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출하는 돈을 아껴야 하니까. 지출하는 걸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렇죠.